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앞에서 한번 불러보세요.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앞다리 빗질 못하죠. 뒷다리 힘이 없어 주지 않고 빗지 않고 세 발로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앞발이 쭉 뻗치는 강직이 있고 왜 오른쪽 뒷다리를 거의 빗질 못하네요. 오른쪽 뒷다리를 빗질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보니까 힘들어서 안 걷고 싶어요. 허리는 완전히 돌아가는 정도로 앞으로 걷는 다리 보면 오른발을 좀 뜯지 못하고 왼발 한번 살짝 두번 비비면서 오른발은 이렇게 움찔하는 반응도 전혀 없이 그냥 조금만 있어요. 앞다리 꺾여 있죠. 페스트 할 때 그냥 계속 꺾여 있어요. 꺾여 있어요. 너클링 골반뼈가 완전히 돌아가 있는 상태로 오른쪽 앞다리는 쭉 펴는 강직이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한번 불러보실까요? 코코 가보자. 코코 가보자. 코코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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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가보자. 코코 한번 넘어지고 다시 뒹굴고 잡지 않고 그냥 한번 걸어볼 거예요. 다시 주저.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주저앉고 잘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. 앞다리 펴져. 아이고, 뭐야? 오, 잘한다, 잘한다. 잘했다.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. 일어서서, 다리가, 앞다리도 더 부드러워졌고, 뒷다리가 힘이 조금 생겼네요. 오른쪽 뒷다리. 지금 서 있고. 바로 아주 제자세로 딛고, 지금 발바닥 차고 있어요. 아주 좋아요. 네, 아주 좋네요. 지금 네 발로 서 있는 거. 발바닥으로 딛는 힘이 훨씬 생겼고 허리를 훨씬 낫네요. 발바닥고 아직은 조금 안쪽으로 딛고 있어요. 바깥으로 딛어야 되는데 앞다리는 체중 부중은 이제 한 40%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어깨랑 팔꿈치는 많이 부드러워졌네요. 발바닥으로 딛는 거 조금만 더 걸어볼게요. 발바닥으로 딛는 거 되게 좋고요. 앞다리 뒷다리 모두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.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. 네 발로 서 있는 모습 되게 좋고 발이 한 번씩 기운이 없긴 한데 네 발로 보행하는 거 잘 뛰네요. 지금 거의 정상 보행에 가까운 정도인데 두 발로 서려고 할 때만 살짝 슬림 나고 앞다리는 아직 조금 슬림 나는 편이고 아 괜찮아요. 하셔도 돼요. 네, 하게 두셔도 되세요. 두 발로 설 수 있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? 앞다리 어깨 쪽 조금 강직 남아있는 거 빼고는 상당히 좋네요. 뒷다리 체중 부중 좀 더 올리는 쪽으로 보고 발이 밀리더라도 엉덩이 높이는 계속 유지하고 앞다리 뒷다리 사지 코디네이션도 나쁘지 않고요. 앞으로 잡아당기는 게 뒷다리가 조금 부족하네요. 살짝 빠르게 걸을 수 있고 발다리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발 좀 쓸리는 거랑 오른발이 좀 늦고 가끔 슬립이 조금 나네요. 지금 서 있을 때 약간 뒤로 밀리는 정도.